많이 남아 계시네. 4만 6천 분. 먹을 게 있어. 싹 빠져야 되는 시간인데. 네? 내가 그래서 이게 딱 징징쇼 하고 나서 그 시간대에 동접자가 증가반, 네? 상승반전 할 때 있잖아. 네. 한 더 크게 한번 쏠라 그래. 아, 징징쇼 시작할 때는 예를 들어 4만이었는데 징징쇼 하다 보니 갑자기 4만 5천이 그렇지. 됐다. 징징쇼 클로징이 본 그 클로징 그 시점보다 징징쇼만 보려고 들어오는 그 아, 그 사람이 어? 생긴다. 사실 이분들이 뭐 한다고 지금 보고 계시죠. 아, 그래도 뭔가 여기서도 느끼신 점들 배워가는 점이 그러니까.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퓨처라는 키워드를 한번 먼저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퓨처? 미래요? 그냥 퓨처가 아니고 어드밴스드 퓨처. AF라고 할까요? 좀 더 미래는 확정적인 미래가 보였으나 그보다 더 나아갈 미래 무엇인가? 우리가 2차 전지가 대단히 이제 전망이 밝은 건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노 나오십니다. 뭐 자꾸 사설이 길어서 공공주 나오더래. 아니 무슨 아니 얼마나 물렸길래 이렇게 사설이 아니, 긴 거야. 아니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위상이 그대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을 저는 이제 잠깐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작년에 이거 언제 되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그러나 아직 너무 먼 얘기 아닐까? 라는 생각만 하고 있을 때 전고체 배터리 만들기 위한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을 정프로가 듣습니다. CIS 윈드 말고요. CIS라는 회사.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아, 그래요? 미래를 너무 준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봐. 전고체 배터리. 이게 한글로 치나? 맞아요. CIS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S로 칠까 봐 그래? 그런데 아, 휴 다행? 난 아니다. 이 사람 휴 다행. 난 아니다. 휴 다행이라니. 예, 그런데 이제 얼마에 샀나? 저는 그렇게 막 고점일 땐 아니었고 전고체인데 전고점 바로 밑에 샀어요. 2만 원 전고체인데 이게 2만 1,000원 2만 제가 아니에요. 2만 500원에 한번 들어가고 19,000 뭐 몇백 원에 한번 들어가서 거의 2만 원입니다. 거의 2만 원. 그래서 그래도 분할했네. 아 그럼요. 형님이 그렇게 큰 가점 주셨는데 저도 한 번에 안 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한 평당가 한 2만 원 약간 19,900원인가 뭐 그렇게 될 건데 21,900원 네, 그렇게 비싸긴 안 사요. 전꼭지 아닙니다. 낫꼭지. But 야 그래도 전품이다. 저기 맞아. 저기 맞아. 최고점. 저기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쭉 또 이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그렇지 뭐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살짝 반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18,000원 이렇게 오길래 뭐야 지금 탈출 신호인가? 하다가 무슨 소리야? 전고체인데 앞으로 공장 부지 샀다며 지금 이러면서 이제 기다렸더니 뭐 무슨 뉴스가 있더라? 뭐 무슨 어디 투자를 파생 상품 뭐 거래 손실이 뭐 300 몇십억이 발생하고 뭐 그러네 이거 뭐야? 아니 그 만약에 뭔지는 모르겠어. 아니 파생 상품을 왜 해? 전고체 안 만들고 왜? 왜? 아니 파생 상품을 왜 하는 거야 회사가? 그래서 와 나는 이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건 그 회사가 지금 일 안 하고 지금 그 투자했다는 거예요? 파생 상품에? 아니 이제 이게 뭐 이제 매출에 관련해서 뭐 해지를 잘못해서 하는 수도 있고 네. 그냥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 봐야 되겠지. 아 그런 게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아. 그래서 나는 좋은 건 아니죠 어쨌든.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PR 내가 살 때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NA이네 또.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뭐야? 그 당기순이 적자 났으니까. NA 뭐야? NA 이제 그 계산이 안 못하는 거죠. 아. PR 계산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이제 순이익이 흑자나야 계산 가능한데 순이익이 이제 적자라서. 어떻게?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장비 회사로 좀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아 유명해요. 그 제가 알기로는 아,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어디죠 그
노르웨이인가요? 스웨덴인가 거기 그 2차전지 장 2차전지 제조사. 네. 이름이 갑자기 뭐 있잖아. 무슨 볼트 뭐 그거? 우산 볼트? 뭐 아니요. 폭스바겐 자회사인데. 그래. 아, 이름이 갑자기 썬더볼트. 아니야. 썬더볼트. 220볼트? 아니, 거기에 이제 납 아 노스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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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이제 납품 많이 했어요. 조금 약간 컨셉이 약간 썬마이로 간다. 어? 아, 220볼트까지는 안 가고 싶어. 노스볼트. 네. 네, 맞아요. 노스볼트. 근데 거기랑 CATL에도 납품을 해요, 이 회사가. 어, 납품을 그러니까 굉장히 예, 장비를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골고루 납품을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주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극 제조 장비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양극 음극 만드는 거. 네. 처음에 제조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극판 만드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양극이냐 음극이냐. 그거 좀 만드는 업체라서 프리미엄도 일부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적도 이제 수주 잘 되니까 좀 영업이익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생 상품이나 뭐 그거는 저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회성이잖아요 사실은. 본업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어쨌든 그 뭐 전고체 LFP 배터리 네.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 다변화돼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잘 알려진 기업인데 이제 네. 관건은 너무 이제 올라갈 기술력은 있나 봐요 보니까 네, 기술력이 어 기술력이 있나 봐. 어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납품 계약 같은 것들을 계속 체결하네. 200억 네, 계속 꾸준히 수주금 계속 아, 거기에 보면 이제 공시를 보면은 거래 상대방은 어? 기업 비밀로 이렇게 네, 한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는 모양이야. 맞죠? 이런 게 또 사실 싹 또 이렇게 약간 신비주의지. 아 그렇습니까? 아 형님이 아까 뭐 무슨 한가 나오고 지금 그냥 바로 판다고 그래갖고 지금 왜? 매도세가 엄청 나오나 봐요. 누가? 시장에서. 시장에서 지금 괜찮은데 왜? 괜찮아요? 어. 지금 시장가로 밀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지금 뭐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아니 모르겠어요. 100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뭐 1% 응. 요즘 괜찮았습니까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야 이 정도면 괜찮지 왜? 아 회사는 뭐 기술력 괜찮다는 네, 얘기가 맞네요. 네. 네. 아 그리고 전환사채 400억 관련해서 뭐 회계상의 문제가 아마 아까 그 얘기가 나왔던 그 뉴스에 있었던 그거는 아마 뭐 회계 뭐 처리상의 문제인 모양입니다. 뭐 실제로 어디 투자해서 막 날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지 투자는 네, 아니겠지. 투자는 아닐 거예요. 네. 투자했다면 그건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 아 그런 게 또 네? 있군요. 아 장비 만드는 회사가 뭘 파생 상품 투자해서 200억씩 날리나. 그런 이제 수출을 있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해지나 뭐 이런 거 이제 관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나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없네. 뭐가 잘 안 네. 잡히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전구체가 뭐 물론 당장 1, 2년 안에 되진 않겠지만 네. 결국 이제 주식은 그 가능성, 스토리, 희망, 꿈 이런 걸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구민가 어디에다 하여튼 뭐 저 무슨 공장 부지를 뭐 매입을 했다 이러길래 아 이게 이제 그냥 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 하려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들어갔더니 예,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제 큰 폭은 아니고 한 마이너스 20몇 프로 이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아 꿈만 봐서는 스토리만 봐서는 그리고 어떤 그 뉴스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한 가지 리스크만 말씀 하나 해드리면 약간 리스크 뭐냐면 아직은 아닌데요. 7월 30일부터 360만 주가 이제 상장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전환사채. 올해? 네, 올해 2022년 7월 30일부터 12,245원에 367만 주가. 367만 주요? 네, 그게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다 나온다는 건 아닌데. 12전량이 이렇게 많아. 네,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2차전지 장비 공장 네. 계속 증설해야 되니까 전환사채를 작년에 발행했던 것 같아요. 무보증 3호 전환사채 2021년 7월 30일 날. 근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은 전환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네. 한 6천만 주 정도가 상장 주식수인데 여기에 300몇십만 주요? 네, 300만 씩. 아 이게 그거네요.
CB를 발행하면 이제 네. CB 그 컨버터블 본드지. 컨버터블 본드는 이제 전환사채라고 원래 채권인데 어떤 조건이 되면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갖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예전에 이렇게 안 했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라고 그러거든요. 이 기준에 따르면 CB나 신주권부 사채 등에 포함된 전환권을 파생상품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면 전환권이 전환 가격이 만 원이야. 근데 주가가 확 떠버렸어. 그러면 이제 파생상품 계정으로 들어가서 손실 반영을 미리 해라. 왜냐면 이게 전환권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장부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건데 이건 사실 이제 전환이 되면 자본 전입이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될 의무가 이 회사한테 있기 때문에 KIFRS에서는 이거를 부채로 저 손실로 인식하게 파생상품 부채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호재네 호재. 호재 아니지라고 하긴 호재라고 해야 되나? 아니 그 저기 저 엉뚱한 데 투자한 줄 알았다가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 아니. 3분 만에 호재로 전환 됐잖아요. 그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쁜 진짜 실제로 막 투자해 가지고 확정 손실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 호재네. 근데 CB 발행한 회사들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호재 폼이 주가가 좀 올라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CIS가 주가 작년 한참 좋았거든요. 언제? 아, 주가 올라가. 그리고 지금 이게 전환가가 12,000원이니까. 아, 그렇구나.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봐도 그 가격보다 훨씬 높으니까. 그걸 이제 아마 여기에 반영시킨 것 같아요. 12,000원에 전환돼요, 이 사람들은? 일단 전환가가 12,200 얼마인데 이제 본인이 그건 이제 받은 사람이 선택할 문제죠. 아, CB는 개인이 살 수 없어요? 아, 개인이 왜 못 사요? 살 수 있는데 통상 3호전환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부분 기관 투자가 내지 특수관계인 혹은 거액 자산가 이렇게 공모 CB일 경우에 우리가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공모 CB 거의 없지. 아, 나 CB 살래. CB가 훨씬 좋구만. 대부분 이제 3호로 많이 해서 받기가 좀 쉽진 않네. 뭐 3호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얼마 있으면 돼요, 그거? 보통 이제 3호 펀드에. 3호 펀드? 예. 3호 펀드가 많이 가져가. 나 3호 펀드 하나 들어갈랍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없어졌어. 왜냐면 저기 아, 그냥 법 바뀌었죠, 그거. 네. 아, 맞아. 작년 연말에 법 바뀌어 가지고. 에이. 네. 이걸로 돈 벌던 사람들 다 지금 먹을 사람 다 먹었어. 예. 아, 점점 문이 막혀요. 나무문이 뭔지를 모르겠네. 영웅문인가? 영웅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광고 안 하나 우리한테? 네. 아, 하여튼 그러면 이 회사는 기술력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지금 주가는 이제 많이 좀 약간 떨어진 상태고 고점 대비. 그러나 앞으로 가능성은 있으나 하지만 그런 시비 전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이때라면 12 그 이벤트만 좀 넘어갈 걸 생각하고 좀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 한번 흔들릴 수는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제 적은 물량은 한 5% 되잖아요 전체 주식에. 그러니까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그게 뭐 어쨌든 이제 그 주가의 선반영도 되고 나면 막상 그 날짜 지나면 또 주가가 반대로 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7월로 다가올수록은 조금 주가가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 수급상으로는 고마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근데 펀더멘털이나 이런 거는 제가 탄탄한 편입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어차피 저건 이제 일회성이고 이제 전환사채가 또 전환되면 큰 문제 될 건 없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중요한데 지금 영업이익도 작년에 164억으로 어쨌든 최근 5년간 최대치 찍었고요. 영업이니까 장사 잘한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건. 매출액도 최근 5년간 최대 이게 2017년도에 200억 계산했어요 매출액이. 근데 작년에 1,320억. 네, 한 6배 늘어났죠 매출액.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이 큰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장한 네, 거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증설하면 이 회사 거 들어간다는 얘기구만. 근데 이 회사나 보니까 한국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도 해요. CATL 이런데. 진짜 다변화돼 있어요. 그죠? 예, 되게 다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아마 LFP 얘기 나오면서 주가 한번 많이 갔었어요. LFP. 예, 그 CATL, 중국. 예, 중국. 전고체 그거는 뭐 공장 부지 사고 이런 거는 사실 큰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전고체 배터리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 납품이겠죠. 전고체에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한다. 뭐 그런 거니까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 뭐 그것만 저 거기에만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뭐 공장을 신설하겠나. 어차피 캐파 증설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걸로 샀다면 좀 퀘션 마크인데 정프로는 그거 아니, 보고 산 거예요? 아니 이제 그 다 당연히 여러 가지 것들 같이 이제 본 종합적인 고려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전고체가 그러니까 보면 이 CIS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자회사 있잖아요. 자회사 중에 CI 솔리드라고 있어요. 자회사가 따로 있어요? 있어요. 여기에 그 황화물계하고 전고체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 제조 장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비 쪽으로 자회사로 장비겠지. 자회사가 직접 하는 형태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자회사야? 뭐 알짜 자회사. CI 솔리드라고 뭐 상장하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난 못 참아요. CIS 그건 못 참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전고체 아직 그 상장할 수준이 안 될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아직. 아마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 중인 걸로. 여튼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도 잘하고 뭐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CSI랑 CIS랑 항상 헷갈려요. 이게. CS는 윈드고 네, CIS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방면에 걸쳐서 투자한다. 저요? 저는 이제 올 섹터잖아요. 2차전지 소재도 아니고 장비까지 투자를 안 해? 아 그럼요. 이게 아. 그 세그멘트가 제가 아주 세분화돼. 미래 산업이니까. 미래 산업이니까. 예. 퓨처.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건? 자기가 개발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개발은 제가 할 능력은 없죠. 어? 예. 요거는 저거 누구더라? 하여튼 뭐 누구 있었던 거 같아. 뭐 2차 전지 관련 뭐 있었겠죠. 아마 누구 저도 뭐 기억은 안 나요. 그 사람 누군지는 기억을 못 하니까. 여튼 이제 진짜 이런 분 있네. 지금 시장가로 밀었습니다. 종프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지금이라도 빨리 리스크를 이제 없애고 싶다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장비 회사인데 시총이 꽤 커요. 8천억이 넘어가서 굉장히 큰 회사예요. 아 시총이? 시총이 8,600억입니다. 오, 뭔데 전화 사채? 8천 1조 가까이 되네요. 1조 그렇죠?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장비에서 지금 굉장히 큰 편이죠. 14,000원이라고 해서 19,000원, 20,000원이라고 참 제 좋아하는 가격대라 또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뭐 야 보니까 이 정프로가 저 그 징징쇼에 소개한 종목이 워낙 이제 화제가 되니까 거기 이 종목 토론실에 와서 다른 종목 홍보하는 사람들 보겠다. 갑자기 한농 목표가 한농 여기 막 집중되니까 다른 종목을 선전하는 분들이 여기 들어오네. 아침에 9시 20분 되면 보고 이제 그 그러니까. 게시판 가서 바로 쓰시니까 이런 게 파생 상품이거든. 파생 아 이게 파생이 정말 빠르시다. 아, 여기서 또 종목을 광고하는 분이 생기네.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창의적이다. 네, 여튼 네? 뭐. 회사에 대한 공부는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 탄탄하고 대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전고체는 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고 전환사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오는 무슨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7월에 나오니까 7월에 그거는 좀 한번 주주분들 체크하셔야 돼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건 한번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증진거래소에서 많이 배워봤고요. 우리 영의사님. 어떻게 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다 오픈이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절반 남았어? 아직도 어떻게 계속 늘어 종목이 아니 그 어떻게 좀 지금까지 보신 소감 어떠십니까? 보니까 절대 대용주는 안 하시고 딱 스타일이 대용주는 안 하시고 그리고 그냥 성격은 없어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느꼈냐면 환인제약도 하셨잖아요 환인제약 태용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되게 무거운 기업들이잖아. 옴니역도 좀 오래되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 CIS랑은 전혀 결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완전히 좀 섞여 있다. 아. 뭐 그런 면은 좋은데 이제 제일 아쉬운 건
기업이 뭐 부실하거나 그런 기업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견실한 기업들도 많이 갖고 계신데 문제는 이제 항상 그렇지만 너무 비싸게 샀다. 비싸게 산 거죠. 아. 뭐 워런 버핏도 얘기했지만 싸게 사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한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좀 생각해서 네. 좀 저렴할 때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정프로하고 내 종목을 내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딱 차이점이 이게 있더라. 이름이 차이가 나더라. 이름이요? 이름이 차이나. 정프로는 뭐 CIS니 막 영어로 된 그 뭐라 이런 다 아~ 스펠로 되는 게 많잖아. SLB 테라피틱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무슨 무슨 산업. 아~ 어? 뭐 그냥 이런 게 많고 보니까 어? 무슨 무슨 또 보험주도 뭐 무슨 무슨 아~ 무슨 뭐. 그러니까 야, 확실히 정프로 종목은 종목 그 이름을 들으면 아~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종목이 많고 아~ 나는 딱 보면 아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딱 아는 종목들만 있어 거의. 아, 그러네 진짜. 어? 실제로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 맞아. AMW. 정프로 종목은 찾아봐야 되는 거고 나는 딱 아~ 얘기하면은 아 그거 갖고 있구나 딱 이런 종목들만 있네. 아, 회사 이름으로 바로 뭐 하는지 어, 회사 이름에 업종이 들어가 있는 있잖아. 아, too old, too invest.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 장애, 같은 이런 장애는 이런 게 좋거든. 이런 장애는 아, 요즘 요런, 장애, 요즘, 요즘 장애는 이런 종목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영어로 돼 있는 것보다 한국말로 딱 돼 있는 무슨 무슨 산업, 무슨 무슨 어? 건설, 저, 무슨 맞아요. 무슨 그런 게 좋죠. 어? 아, 저는 추억으로 투자하진 않습니다. 저는 과거에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영어로 돼 있는 종목이 거의 없네. 내가 지금 일부러 봤거든. 네네네. 어? 일부러 봤는데, 야 나는 뭔지 딱 알아 나는 딱 보면 어? 건설 저는... 뭐 어? 산업 조선. 어? 항상 뒤를 돌아보시는군요. 네. 저는 이제 미래를 보고 갑니다. 네. 저는 퓨처. 쟤는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 그럼 왜 때문에. 호텔신라는 굳이 그때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호텔신라? 예. 호텔신라 누구 때문에 호텔신라 그때 뭐 하여튼 뭐 줄은다고 그래갖고 아 리오프닝 된다고? 네 그래갖고 코로나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 듣고 하여튼 제가 그때 예, 했던 것 같아요. 얘는 저 줄이겠습니다. 예, 저는 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완전히 미래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십니까? 미래 혹은 과거 네 여러분의 선택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프로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 정프로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179만 3244번 눌러주시면 네, 하여튼 오늘 염민사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